오후 시장 대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바로자산 운영의 윤전식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. 네, 이사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오후 시장은 좀 어떻게 될 걸로 보고 계신가요? 네, 우선 오전 시장이 굉장히 나쁘다도 아니지만 그렇게 좀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시장도 아니죠. 환율이 사실은 소폭 하락이었는데요. 근데 소폭 상승 정도로 바뀌었고요. 여전히 높은 상황이죠. 거의 1390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시장의 경계감들이 많이 있고 외국인의 이 코스피와 코스닥 매도가 900억 원대 뭐 굉장히 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,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뭐 9월 13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몇 달 전 상황과 많이 달라진 모습이죠. 뭐 하루만 매수라고 나머지 날들 모두 다 좀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,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그만큼 좀 많이 팽배해져 있고요. 오늘은 시장은 하락은 하고는 있지만 이 경계감이 좀 많은, 그러니까 흔히들 뭐 눈치 보기 장세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. 이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방향성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눈치 보기 장세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지수는 0.6% 하락이지만 삼성전자가 한 1% 정도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체감에 대한 하락은 좀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요. FOMC 이후에 금리 뭐 75BP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현저히 좀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100BP에 대한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과 그리고 지표들이 최근에 좀 실망스러웠죠. 이런 지표들에 대한 발표,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많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영향을 많이 받는 한마디로 사실은 지수상으로는 박스권 하단에 가깝지만 이 지금 현재 상황은 상당히 시장이 예민해져 있는 보통 박스권 하단이면은 좀 둔감해지고 기술적 반등이든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 좀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적이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예민해져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강한 섹터 뭐 거의 없습니다. 근데 본다라면 뭐 정제마진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유주, SK이노베이션과 SOIL 빨간불 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FOMC입니다. 근데 FOMC 이후에 국내 증시를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의 수급보다도 이전에 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환율에 대해서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환율이 1,400원을 넘어가기에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서 내려가지 못하고 계속 1,300원대 후반으로 머문다라고 한다라면 여전히 이 국내 원화의 약세가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방향, FOMC 이후에 환율의 방향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오후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가 뭐 굉장히 더 커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. 외국인 오전장에 900억 딱 팔고 나서 900억 위에서는 매도 금액이 많이 안 늘어나고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좀 좋지 않은 시장의 모습은 맞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굉장히 커지고 하락이 여기서 더 많이 커지고 이럴 가능성은 오후장에서 좀 낮아 보이는, 그러니까 오후장도 오전장과 비슷한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주도 섹터를 좀 찾을 수 없고 역시나 경계감 짙은 시장이 예상이 된다. 또 FOMC 회의 이후에 환율에 집중해보자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. 네, 오늘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